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와우, 이걸 뺏어가네.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피읍 돌연변이. 아, 타격된데 지팡이 두 개로 뭘 하겠어. 이거는 아니야. 일단 재생의 바람이 낫겠는데. 맛이 없다. 실버 나오니까 그냥 노잼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실버 없애야 돼, 증강체. 첫 증강체로는 골드나 플레만 나왔으면 좋겠다. 딴 건 몰라도 첫 번째 증강체는 재밌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직스랑 코르키 끌어오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유닛이나 증강체나 드럽게 맛이 없이 주네. 루시안 빌드업용으로 괜찮죠? 비전 마법사로 넘어가는 빌드업. 일단 3연승 해주고 오렐로 하나 만들어주고 5연승 말자하 좋다. 초밥 끝나고 레벨업 치자. 초밥 끝나기 전까지는 이길 것 같긴 해. 오케이 오케이, 7연승 깔끔하다. 어우 진짜 맛없다. 대사촉진제 가야겠는데? 나 근데 피가 100인데? 태양불꽃판에 갈 순 없잖아. 대사촉진제 가야지 뭐 어쩌겠어. 아이, 이속 빨라졌어. 개이득 오히려 좋아. 이속 빨라졌으니까. 아니 개귀여운데? 아니 뛰는 거 개귀여운데요? 말자 패요. 빠르면 무한.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요. 레벨업 쳐. 학자 하나 올려. 어익이 되게 잘 나오네요. 그러게요. 나르가 그래도 이성이니까 좀 버텨주겠다. 오케이, 갱플 끊었고. 좋아요. 아유 재생의 바람 나이스.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네 세 마리를 빼고 코가스랑 카젝스 올리면 되겠다. 그냥 요드를 빼야 되네. 그러면 자이라 빼고 나르는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3코짜리니까 나르를 그냥 쓰고 뽀삐랑 직스랑 자이라를 빼버릴까? 아, 렉사이 팔고 이자라뇨. 렉사이 아직 1성이란 말이에요. 이자 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봐. 밤끝에다가 밤끝에 곡궁템 볼까? 다음 턴에 레벨업 하자. 부인수는 별로 안 좋아요. 만화잔에 먹었네. 아, 말자 피읍으로 어떻게 안 되지. 일성이라서. 아이고 져버렸네. 질만 했어 여기는. 이러면 레벨업 하기 싫은데. 아, 그냥 돈 더 땡기자. 레벨업 하기 싫다. 천천히 가자. 아, 그리고 이거 주문 칼날 이번에 너프 먹었습니다. 200%에서 180%로 너프 먹었거든요. 이거 이제는 지기 시작한다. 괜찮아? 어차피 지고 있었어 계속. 대사촉진제 쓰려고 지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지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상 대사촉진제 먹었으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와, 이거 모임? 7레벨 제리페어가 왜 있음? 여기 50원 들고 왜 갱플랭크가 한 마리 남고 세나가 한 마리가 남았냐? 진짜 운으로 게임한다 진짜. 4-3인데 3코가 8마리씩 있어요 지금 갱플이랑 세나가. 진짜 운으로 게임하네. 3켄치 먹고 고연포 하나 가자. 카직스 고연포 하나 가고. 아, 갱플 삼성 떴어요? 이런 BF소드 하나 넣어놓자. 피읍이잖아 너. 할 수 있잖아 피읍. 피읍 아니 피읍을 못해. 야, 아니 55% 피읍인데 피읍이 안돼. 뭐야 저거. 아니 50 이거 적용이 안되나? 카직스 피가 아예 되지를 않는데? 재생의 바람 원투. 아 이거 너무 효율이 별로야. 둘 다 10초 후에 터져가지고 이거 너무 별로야. 아 증강체 다 쓰레기로 나오네. 세 번 다 카딕스 덱인데 보석용 꽃을? 방패진이 난 것 같아. 보석용 꽃 이거 별 없어요 의미.
갱플이랑 세나 삼성 보느라고 3코를 많이 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초가스랑 말자 삼성 보기 쉬울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삼성 보는 거? 그냥 9렙 안 가고 8레벨에서 여기서 그냥 나도 마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가 1등 하겠다. 피읍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피 안 차는 것 같은데? 77 찼는데? 77?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피읍이 안 되나? 이성 붙으면은 될래나? 화직스를 빨리 저거 띄워야 되는데 이성을? 그래 여기가 지금 1등인데 카직스 피 차나? 아니 안 차는 것 같은데? 버그 아니야? 피가 안 차는데? 카직스를 로비로 창고로 내려놨다가 다시 넣어볼까? 카직스 일단 2성 붙었거든요? 왜 안 되는 거야 저거 피읍이? 9렙 가서 실코로 어떻게 비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초가스랑 말자 삼성 띄워도 질 것 같아 저기. 약간 좀 맞아봐봐 한번. 피 차는 것 좀 보게. 맞아봐봐. 피 좀 깎아봐. 솔라리가 아직도 안 깎... 아니 피가 안 차! 피 안 차잖아 지금. 아 카직스 버그 있네 이거! 라이언 뭐 하는 거야? 얘만... 아니 에코도 피가 차는데 에코도 때리는 게 피가 50씩 차고 있는데 카직스는 피가 안 차잖아.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피바라기 올렸지 망토로. 모든 유닛이 피읍인데 돌연변이가 아닌 애들도 피읍이 되고 있는데 카직스가 피읍이 안 돼 이거. 진짜 대단한 게임이다. 나만 운 없어. 내가 카직스 덱 간다니까. 어? 이걸 또 억까를 해가지고 딱 이제 어? 카직스 피읍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네. 나만 운 없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진짜. 이게 나만 운이 없어버리네 또. 아니 피읍이 안 돼. 아니 카직스 피읍이 안 돼. 오케이 재생의 바람으로 살아남은 그만이야. 재생의 바람으로 살아남은 그만이야. 갱플랭크 피바라기로 살아남은 그만이야. 아 저 어떻게 이겨 진짜. 솔직히 카직스 피읍만 됐어도 이겼을 듯. 그쵸? 이거 카직스 피읍 됐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뒤에서 살아서 피바라기 하나 가자. 아니 내가 피읍 돌연변인데 피바라기를 가야 돼? 이게 말이 돼?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1대1이네. 아유 너무 세다. 이 용병 누가 터트려줘가지고 여기는 이기기가 힘들겠네요. 그렇게 옷상발이네요. 9렙 가서 실코로 어떻게 비벼야 돼. 이거 9렙 가야 돼 무조건. 실코 빅토르 아니면 못 이길 것 같다. 그나마 가능성을 열어주려면 실코나 빅토르 그 두 마리 넣어야 돼요 9렙 찍고. 아 징크스 뛰었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나 너무 억울해. 돌연변이가 피읍인데 피바라기를 줘야 돼. 너무 억울해 진짜. 카직스는 가족이 아니네요. 상향을 먹었는데도 가족이 아니네요. 쓰지 마세요 카직스. 갈리우는데 배치 퍼뜨리자고요? 근데 저 방패진에다가 솔라리라서 못 퍼뜨려요. 에이 뭐 어쩌겠어. 죽어야지 뭐. 죽어야지 뭐. 정성 그냥 얘 주자. 때나 삼성에다가 저거 저것도 들어갔네. 저거 솔라리 이걸 어떻게 이겨 이씨. 이걸 어떻게 이겨 맙소사. 실코를 띄워야 되는데 에이 죽여라. 안 할랜다. 아니 못 이겨 이거. 아니 뭐 카직스가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왜 상향을 해놓고 버그를 또 만드는 거야. 그냥 상향만 하면 되지 코드를 어디를 건드렸길래 버그가 생긴 거야. 없던 버그가.
어이가 없네요. 카직스는 가족이 아닙니다. 라이엇! 이래라! 이래라 라이엇! 어이가 없네 진짜. 알아봤습니다 카직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